다들 잘 지내시고 하시는 일들을 형님이랑 요즘 뭐 엊그제도 만났다 했지만 바빠가지고 바쁜 게 아니고 뭐 IT야 돈이 되니까 그렇고 형님 뭐 백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형님 백수 아니야? 알바 있으면 다니 감기 알바 야 나는 이제 작업할 때 겉복이 안 끼면 아예 안 된다 나도 어느 순간 딱 턱점이 전혀 형이 원하는 거 아주 금방 안 올라갈 거야 아닐 때 아닐 때 전화기 계속 보고 있어야 돼 무슨 다초점을 사야 그게 확실히 재미죠 무슨 다초점 생각보다 차라리 두 개 갖고 다니는 건 나는 내가 보기에는 두 개 맞춰 쓰면 그게 적응도 해야 되고 할거 아니야 요 미리 경험을 해볼게요 선생님 요즘 다 쓰셨어요? 다초점 렌즈가 그 자기들 말로는 되게 편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게 적응해야 되고 일단 실제적으로 그게 잘 되게 안 돼 차라리 두 개를 쓰는 게 나아 원래 평상시 오염한 걸 넣었거든요 잘 적응하신 거 아니 그니까 이거는 그거는 내가 이거 더 할 거니까 그거는 색깔 썼고 아니 데칼이 있으니까요 데칼 없지 안 좋습니까? 완전 내가 우리 데칼을 데려다 디자이너가 다시가 나가지고 있는 거 아니지 그래서 이제 그 업체가 다시 생산하지 않으면 당분간은 없다 그래도 내가 이거 하고 나니까 누가 그 데칼 좀 구할 수 없냐고 연락이 왔는데 70이 제일 있어 밑에 스케일은 구할 수 있는데 왜냐면 데칼 제작하는 업체 있어요? 데칼 제작하는 업체 많지 근데 작게 하면 비싸죠 몇 장 안 하면 비싸니까 어느 정도 자리하지 이게 기본적으로 이 걸리는 종이 사이즈가 있잖아 그 종이 한 장 돼가지고 이거 걸어놓고 하면 비싸니까 그게 몇 돼가지고 아 그럼 이건 프린트 인쇄방식이 아니네요 이거는 그냥 진짜 인쇄해가지고 그때 한번 제품이 나왔어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시장이 좁잖아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외국 사람들이 별로 좋아할 대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국내 수요를 개선해가지고 이만큼 찍어서 팔면 되겠다 해서 팔았는데 48:1하고 32:1 48:1하고 72:1로 나온 것 같은데 48:1은 다 팔리고 72:1은 아직 몇 개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 데칼 이거 아니 저 데칼 만들어서 이 데칼이 데칼 이거 내가 아는 아시는 분 그 인칼진가 그 그거 있잖아요 잉크젯 프린터로 만드는 거 칼분 있잖아요 그거 뭐다 인칼인가 뭐 그걸로 해보니까 껍더라고요. 아니 그걸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써니스쿠파도 써니스쿠파도 있고 잉칼도 있더라고요. 되게, 그게 얇았는데. 되게 얇던데? 그러니까 이게 도색해야 되잖아요. 이걸 바스키고 감이 알테레리 F로 F로 자동차 프랑스 장소는 몬테네칼의 센서니스 우리는 판매할 때 클래스가 마스크 클래스 클래스가 두 개야 애들 고등학교까지 그 이상의 마스크 클래스고 사이즈는 바로 다시 새로 다시 높이 22 그게요 뭔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아래 22명 22명 25가 되네 아니 22라고 내가 그거 뭐 요망 낸 거 없나? 아니 그거 찍어가지고 그때 올리고 되지 너무 했어 그거 보니까 그거